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자, 탄화 알루미늄. 탄소하고 요 알루미늄의 그 화합물이죠. 그래서 Al4의 C3가 바로 탄화 알루미늄 삼류연물이죠. 요거 금수성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요 물과 반응이 되면 무슨 기체가 나오느냐? 예, CH4. 메탄 기체 나오고 여러분이 그 C2H5 트리에틸 네, 알루미늄 요놈이 물과 반응이 되면 무슨 기체 나오느냐? 예, C2H6 에탄 기체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CH3 가로수들이 트리오고 메틸 알루미늄이죠. 요놈은 마찬가지로 물과 반응이 되면 메탄 기체 CH4가 발생이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탄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을 하면 예, 산소가 발생한다. 예, 산소는 발생하지 않죠. 즉 Al4C3 탄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이 되면 수산화 알루미늄, 메탄 예, 열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예, 맞는 고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2번 가죠. 자, 22번은 물과 반응을 해서 산소를 발생하는 거. 물과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해서 요 산소를 발생한다. 이건 대부분 요 일류연물 중에 요 무기 과산화물 있죠? 즉, 과산화 나트륨, Na2O2라든가 아니면 뭐 K2O2 이런 그 무기 과산화물이 물과 반응해서 요 산소를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무기 과산화물 찾아내면 3번 과산화 나트륨이 바로 물과 반응해서 산소를 발생하는 거죠. 다음 23번 가죠. 자, 23번은 황해, 성상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황이라는 것은 S죠. 이건 이류연물이죠. 자, 연소할 때 가스는 냄새를 갖고 있으나 인체에 무화하다는데 요 황이 연소, 산화 반응을 하면 SO2가 나오죠. 즉, 우리가 이걸 우리가 이산화황. 대기 오염의 지표로 우리가 요거를 아황산 가스라고 하죠. 그래서 요놈은 아주 심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요게 바로 1번이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인체에 무해하다는데 인체에 독성이 아주 강해요. 다음 24번 가죠. 자, 24번은 염소산 칼륨. 자, 염소산이 H에 ClO3가 염소산이에요. 근데 이 수소를 밀어내고 염소산 칼륨이니까 K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KClO3가 염소산 칼륨, 예, 일류연물에 해당되는 거죠. 염소산 염류. 자, 가연성 액체다 했는데 틀렸죠? 요거는 불연성 고체예요. 강력한 산화제, 맞죠? 자, 일류연물이 다 뭐예요? 이게 산화성, 예, 고체가 되는 거고, 육류연물은 요건 산화성, 예, 액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예, 맞는 답이죠. 자, 물보다 가볍다.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열분해하면 수소를 발생한다. 대부분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분해하면 산소를 발생하는 거죠. 다음 25번 가죠. 자, 등유. 등유는 여러분이 주유소 가면 쉽게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경유보다도 훨씬 싸요. 자, 휘발유보다 착화 온도가 높다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휘발유보다 요 착화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근데 나머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쉽게 1번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우리 증기 비중은 어떤 물질의 분자량을 29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사류의 물은 대부분 다 증기보다 무거워요. 인화점은 상온보다 높다. 자, 등유는 사류 위험물에 이 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화점은 상온보다 높죠. 자, 물보다 가볍죠. 그리고 물에 안 섞이는 비수용성이죠. 그래서 1번을 여러분 쉽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26번 가죠. 자, 26번은 촉매 존재 하에서 요 일산화탄소하고 요 수소를 고온 고압에서 합성시키는 물질. 요거를 산화하면 또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는 HCH를 CHO. 요걸 우리가 포름알데히드라고 하죠. 그래서 요 일산화탄소하고 요 수소하고 고온에서 반응을 시키면 요게 CH3, CHO가 생기는 거죠. CH3OH. 이게 뭐예요? 예, 메틸 알코올이 나오는 거죠. 그럼 H가 여기 4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H가 2개가 들어가야 돼. 2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CH3에 O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다시 산화시키면, 자, 산화라는 것은 수소를 빼내면 되겠죠, 두 개를. 그러면, 예, HCHO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포름알데히드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메틸알코올, 메탄올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7번 가죠. 자, 27번은 제5류 위험물이 아닌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니트로글리세린은 제5류 위험물에 니트로 화합물이, 니트로 화합물이 아니죠, 이게. 니트로글리세린은 요거 오타가 난 거예요. 질산 에스테르류죠. 요거 저 오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류 위험물은 맞죠. 그다음에 요 니트로톨루엔은 제4류 위험물에 요 3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답. 여기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콜도 오류 위험물 중에서 요 니트로 화합물이 아니고 예, 질산 에스테르류에 들어가는 거죠. 요것도 오타예요. 트리니트로토르엔, 이건 오류 위험물에 예, 니트로 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 트리니트로토르엔은 여러분이 TNT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트리라는 것은 세 개라는 거죠. 또 여기 니트로, 그다음에 톨루엔. 또 트리니트로토르엔. 트리에 T자, 니트로에 N자, 톨루엔에 T자를 갖다 해서 우리가 트리니트로 토루엔에서 요건 벤젠고리에서 수소 하나를 메틸기로 치환한 거, 요게 톨루엔이죠. 그 여기에 수소를 마찬가지로 세 개를 갖다가 다 니트로기로 바꿔놓은 거죠. 요게 바로 트리니트로 토루엔, 오류 위험물의 니트로 화합물에 해당되는 거죠. 28번 가죠. 자, 인화 칼슘이 물과 반응해서 발생한 가스. 자, 인이 P죠. 칼슘, Ca. 요거에 화합을 하면 Ca3P2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인화 칼슘인데, 요게 물과 반응하면 pH3, 예, 포스핀. 이거 우리가 인화수소라고도 하죠. 맹독성 기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예, pH3, 요 1번 인화수소 또는 포스핀이라고 하는 기체가 예, 발생이 되는 거죠.
다음 29번 가죠. 자, 29번은 다이너마이트의 그 원료로 사용된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예, 니트로 셀룰로스죠. 그다음에 타격이나 마찰에 의해서 폭발의 위험이 있고, 운반 시에는 요물 20%, 그다음에 알코올 30%를 갖다 첨가시켜서 수분 적신다는 거죠. 적혀서 운반이나 저장을 하면 그만큼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니트로 셀룰로스. 그래서 요 니트로 셀룰로스는 제5류 위험물에 요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요거는 셀룰로스에다가 요 진한 질산, 그다음에 진한 황산을 갖다가 혼합액을 작용시켜서 만드는 거죠. 즉, 니트로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요 질소 함유율, 질화도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더 크다는 거. 왜 운반 시에 물 또는 알코올을 갖다 첨가 수분시킨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30번 가죠. 자, 인화점이 가장 낮은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 CH3COCH3 요거 아세톤이죠. 저 아세톤은 제1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 그다음에 2번에 디에틸기가 두 개죠. C2H5 가운데 산소 C2H5. 요게 다 뭐예요, 요게? 에틸기죠, 에틸. 에틸기가 두 개니까 우리가 영어로 D 두 개. 요게 에틸기죠? 요 가운데 어떤 기가 있고 가운데 산소 있고 어떤 다른 기가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에테르라고 하죠. 에테르기. 에틸기.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디에틸 에테르, 요 놈은 예, 특수인화물. 그다음에 여기 프로필 알코올. 여기 3이 아니고 요게 2가 되겠죠? 그래야 프로필 알코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은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CH3OH, 요 메탄올, 요것도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특수인화물이에요. 그래서 요 디에틸 에테르, 요 놈이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화점이 가장 낮은 거죠. 다음 31번 가죠. 자, 31번은 요 질산 암모늄. HNO3 있죠? 아, 질산 암모늄은 예, NH4, 요 NO3죠? 원래 이 질산이 HNO3죠. 자, 여기서 이 수소를 갖다가 예, 밀어내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암모늄 이온이 들어간 거죠. 이게 바로 질산 암모늄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1류의 예, 질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물질. 자, 이 놈은 지난번에도 그 중동에서 큰 폭발 사고가 났었는데, 그게 질산 암모늄 저장 창고였어요. 요걸로 뭐를 만드느냐? 암포 폭약을 만들죠. 아주 위험한 그 폭발성 물질이에요.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열분해 하면은 산화이질소, 즉 N2O가 예, 생성되는 건 맞아요. 폭약 제조 시 산소 공급제로 사용되고요. 물에 녹을 때 많은 열을 발생한다. 요게 틀린 거죠. 자, 우리 NH4CL 염화 암모늄 있죠? 이것도 물에 용해가 되면은 열을 내는 게 아니고 열을 빼앗는 흡열 반응을 하죠. 마찬가지로 NH4, NO3, 요 질산 암모늄도 물에 용해가 되면 차가워져요. 즉,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을 한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거죠. 물에 녹을 때 많은 열을 발생한다가 아니고 이건 흡열 반응을 하는 거죠.
발열 반응이 아닌 흡열 반응.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32번, 물에 대한 용해도가 가장 낮은 것, 즉 물에 가장 안 녹는 물질을 찾아내라는 거죠. 저요 아크릴산은 수용성이에요. 물에 아주 잘 녹는 물질, 사리우염물이죠. 아세트알데히드도 사리우염물, 특수염물에 해당되는 건데, 수용성. 자, 글리세린. 글리세린은 요거는 사리우염물에 해당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 수용성이죠. 물에 아주 잘 녹아요. 자, 요 벤젠. 요건 사류에 1석유류인데, 물에 안 녹는 비수용성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벤젠은 우리가 가장 유기화학에서 기초원료, C가 6개, 예, H가 6개. 요게 벤젠인데, 물에 아주 안 녹는 물질이죠. 비수용성이에요. 33번 가죠. 자, 33번은 착화점. 그다음에 요 발화점 같은 얘기예요. 가장 낮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황. 황은 여러분 이게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발화점이 232도. 여기 삼황아린. 요거는 100도씨. 자, 황린이 가장 낮죠? 40에서 50 또는 요거 우리가 34도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아세톤은 468도인데 황린의 요 착화점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다 보관해요? 예, 물속에 보관한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을 여러분이 쉽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황린은 제3류 우염물의 예, 자연 발화성 물질. 약 40, 50도씨 정도면은 예, 자연 발화가 되고 반드시 어디에? 예, 물속에 보관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물의 pH는 9가 안전한 게. 연소할 경우에 이 오산화인이 발생된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다음에 34번 가죠. 자, 아세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세톤이라는 것은 CH3, CO, CH3죠. 자, 이건 여러분이 집에서 여자분들이 요 매니큐어 있죠? 매니큐어 닦는데 사용되는 것이 요 아세톤이에요. 요거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죠. 사리우염물. 예, 1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 자, 무색 휘발성에 강한 액체 맞아요. 조회성이 있으며 물과 반응 시 발열한다. 이게 틀린 거죠. 조회성이 있는 건 일류염물이에요. 그리고 물과 반응하면 발열한다는데 열은 없어요. 겨울철에 인화 위험성이 있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액체는 물보다 예, 가볍죠. 그럼 35번 가죠. 자, 35번은 아세트알데히드. CH3, 예, CHO, 요게 아세트알데히드, 사리우염물에, 요 특수 인화물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요건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에요. 자, 은거울 반응한다. 이게 알데히드기죠? 이 알데히드기는 다 무슨 반응? 은거울 반응해요. 1번은 맞는 얘기죠. 물에 잘 녹는 물질 맞고요. 구리, 마그네슘 합금과 반응을 하죠. 요 아세트알데히드하고 요 산화프로필렌. 요거 다 특수인화물에 해당되는 물질인데 요거는 구리, 마그네슘, 그다음에 은, H죠. 은, 그다음에 수은, HG. 그래서 구리, 마그네슘, 은, 수은하고 폭발성 물질을 갖다 만들기 때문에 구마운수 합금용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한다는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 무색무취. 이게 틀린 거죠.
무색은 맞는데 무치가 아니고 요 과일 냄새가 좀 나는 그러한 물질이죠. 그래서 무치라는 것은 냄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럼 36번 가죠. 자, 36번은 트리 에틸 알루미늄. 트리 세 개라는 거죠. 그다음에 에틸 C2H5가 에틸기죠. 그러면 이게 알루미늄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C2H5가 이게 세 개라는 거고 여기에 알루미늄이 결합이 된걸 우리가 트리에틸 알루미늄, 요거 삼류연물에 금수성하고 자연발화성 둘다 해당되는 물질이죠. 자, 물과 접촉 피하는 거 맞죠? 냉함수에 저장 맞고, 화재 시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원 맞고, 당연히 4번이 틀린 거네요. 환원성 물질과는, 예, 저장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 37번, 여기. 과산화 바륨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자, BaO2, 이게 과산화 바륨, 인류연물에, 예, 무기 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는데, 요 바륨은, 요건 알칼리, 예, 토금속에 해당이 돼요. 주기율표상. 자, 여기서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 아니고, 예, 알칼리 토금속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38번 가죠. 자, 38번은 분자량이 74, 비중이 0.71, 물질로서 요 에탄올 두 분자를, 자, C2H5OH, 요게 에틸 알코올이죠. 요걸 두 분자가 결합을 해서 물이 빠진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H2O. 추가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추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두개 이상의 분자가 만나서 하나의 큰그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추가 반응이라는 것은 에탄올에 요 진한황산을 소량 가해서 두 분자에서 물한 분자가 탈수가 돼가지고 하나의 큰 분자를 갖다 생기는 반응이죠. 그래서 여기다 진한황산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탈수하기 위해서. 진한황산.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C2H5, 여기서 C2H5, 에틸기죠. 요놈이 생기고 가운데 요 산소를 하나 집어넣는 거죠. 그럼 나머지 뭐가 생기겠어요? 나머지 생기는 것은 여기 H하고 OH하고 만나면 뭐가 생겨요? H2O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H2O는 요 황산이 이 수분을 흡수하는 그러한 그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황산을 집어넣어서 물 분자를 이렇게 빼내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성되는 물질은 예, 디에틸 에테르. 일반적으로 에테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예,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39번 가죠. 자, 39번은 여기 과산화 나트륨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 과정이 잘못된 거. 자, Na2O2 과산화 나트륨이죠. 이건 인류연물의 무기 과산화물. 예, 금수성 물질이죠. 그래서 요 무기 과산화물이 예, 물과 반응이 되면 무슨 물질이 나와요? 조연성 기체인 산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고 또 많은 열을 발생하죠. 즉,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자, 공기호흡기 착용하는 거 맞아요. 근데 가능한 한 주수 소화를 한다. 이게 틀린 거죠. 금수성 물질이죠. 물과 반응하면 산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40번 가죠. 자, 40번은 여기 금속 나트륨의 저장 방법으로 옳은 거. 여러분, 위험물에서 요 저장 방법 꼭 나오면 시험에 나오는 것은 황린하고 P4죠. 그다음에 이황화탄소. CS2죠. 자, 요놈은 둘다 어디에다 물속에 보관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 나트륨 NA죠. 그다음에 요 칼륨 K죠. 요두 물질을 어디에다 보관해요? 파라핀이나 예, 등유나 경유, 석유 속에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금속 나트륨은 경유 속 여기에다 저장하는 거죠. 석유 속에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